당신은 이상한 곳에서 잠이 깼습니다. 당신은 클레이 왕국을 탈출할 수 있을까요? 추신, 이번에는 정말로 출구 하나를 만들었음. 맹세함. 아, 이상한. 클레이 왕국에서 잠이 깼습니다. 하지만 탈출구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방을 쫙 둘러보도록 할게요. 일단 클레이로 모둠벽에 둘러싸여 있고요. 일단 여기 문인 것 같은데 이거 열어볼까? 못 엽니다. 나가게 해줘! 일단 키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건 뭐죠?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밑에 뭔가 방석 같은 걸 깎고 앉고 있어요. 안녕 클레이 친구. 이 친구를 열어줘야 할 것 같아. 일단은 여기 한번 봅시다. 태양이 있고요. 말? 말이 한 마리 있고 여기 뭔가 있네요. 이거 시계 아니야? 이거 0 120? 45? 뭐지? 도대체 뭘까요? 일단은 오케이. 여기는 뭔가 있네요. 사람. 그리고 이건 뭐야? 물음표? 오리인가? 오리. 사람. 여기 도마뱀. 거미. 여기 나비도 있고요. 뭔가 이렇게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네요. 그냥 어지러운 그림 같습니다. 이건 뭐야? 여기 넘어가봐. 일단 여기 뭔가 있어요. 뭐지? 블러 이거 슈퍼마리오인가?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이런 건가? 뭔가 있고 이건 뭘까요?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쿠키틀 같거든요? 쿠키틀 같은 게 있고 뭐야? 뚜뚜뚜뚜뚜뚜뚜뚜 이거 뭔가 할 수 있는데 분홍색? 빨강색? 뭐지 이거? 아! 요거다! 얘가 요건데 얘가 여기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네. 아! 저걸 눌러야 하나 봐. 일단은 요거 한번 해봅시다. 모양 일단 찍어볼게요. 여기 일단은 요거 먼저 찍어야겠다. 여기 두 개 여기에 해서 이거 세 개고요. 한 칸 떨어진 곳에 요거 그 다음에 요쪽에 두 개 하고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고요. 그 다음에 요쪽에 세 개입니다. 오! 데칵스. 오오오오오오 초록색 세모를 얻었습니다. 오케이 아주 좋아요.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로 가보면은 이건 뭐야? 열 수 없습니다. 초록색 열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건 뭐야? 오! 여기 이렇게 할 수 있네요? 이거 어떻게 안 됩니다. 일단 여기 아닌 것 같고 이건 뭐지? 뭔가 박스가 있어요. 박스만 있고요. 박스만 있고요. 이건 뭐야? 지금 잠겨 있어가지고 사용할 수 없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긴 뭐지? 여기 뭐 있다? 빠바바바바밥. 안 되고요. 뭐 없고 이건 뭐야? 쪽지가 있습니다. 이거 뭐 그림? 액자를 옆으로 돌리래요? 일단 요거. 이거 넣는 거네. 아하! 약간 이거 애기들 장난감 같다. 요거 넣으면 되는 것 같고. 뭔가 엄청난 단서들이 있는데 머리가 안 들어간다. 일단 사실 요거를? 오! 와! 이거 뭐야? 뭐지 이거? 엑스레이네! 여기 밑에 스프링 있고? 이거 뭐야? 눈이야? 이거 뭐야? 무섭다. 이런 게 있습니다. 오케이. 저걸 하라는 이유가 뭘까? 일단 차근차근 한번 해보자. 요게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게 시계 같지 않아요? 시계. 시계 모양을 잘 봐. 저기랑 일치하는 모양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시간이라면은 이게 뭐 1시, 2시, 3시 이렇게 되어 있었겠지.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진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시계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봐요. 이게 45, 120, 0이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각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20도, 얘는 45도. 그러면은 얘는 뭐야? 자, 얘를 봐. 얘는 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면은 90도. 90도예요, 90도. 그러면 이 90도를 여기다 써야 하나? 얘는 세 개짠데? 0, 9. 이렇게? 이거 안 되고요.
아 여기 하나 더 있었다. 요거 요거. 그럼 이게 9 0 오 천재 천재 아 너무 맛있죠. 그럼 이제 요거를 이게 아 요거겠다. 이거 키를 오케이 오 안녕 반가워 내가 널 구해줬어 야 오 오오오오오 이거 뭐야 동그라미네요. 일단은 차렉인간 클레이인간을 얻었습니다. 일단 동그라미 넣어줄게요. 별 이거 그냥 넣으면 안되나? 얘 안되는 것 같고 그럼 얘를 넣으면 안돼. 아니 얘 봐봐 지금 딱 알맞잖아. 여기 머리 부분이 여기 위쪽 들어가면 되고 팔 다리 딱 맞는데? 안되나요 이거? 이거 안되나봐. 이제 뭘 해야돼? 이제 뭘 해야 돼? 정말로? 이제 뭘 해야 하는 거야? 저기요. 살려주세요. 뭐지? 이제 여기 열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 뭐 더 클릭 못 하네.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 핑크색이랑 빨간색 이거 제외하고 보면 이 검정색 보세요. 이 5, 0. 이게 이건가 봐! 2, 2, 5, 0. 우와! 난 천재야. 일단 얻었습니다. 일단 분홍색 다이아몬드를 얻었어요. 오케이. 차례대로 아주 잘 껴맞추고 있고요. 이제 빨간색 네모 나왔습니다. 별이랑. 이건 뭐야?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게 뭘까? 뭔가 손잡이 같은데? 아! 요거 손잡이겠다! 어머! 아 이거 매직박스! 이거 잭인데 박스네! 뜨뜨다! 이런 갑툭튀 요소가 있으면 알려줘야죠. 아 나 정말 일단 이상한 아 야 약간 얘 허기허기처럼 생겼어. 이거 얻었고요. 이거 초록색 키 여기다 쓰면 되겠다. 오케이. 오 좋았어. 이게 뭐지? 퍼즐이 또 있습니다. 이게 뭘까? 일단 누를 수 있고요. 이거 뭐야? 오! 빨간색 네모까지 얻었어. 마지막 노란색만 남았는데? 저 풀면은 노란색이 나올 것 같아. 좋았어. 그러면은 이거 퍼즐 풀어야 하는데 일단 봐봐. 이게 말이고 이게 나비고 이게 뭐야 물방울? 요건가? 얘인가? 얘인가? 노란색? 그러면 일단 얘고 하트가 있어. 뭘까? 일단은 말. 말은 일단 주황색이야. 그렇지? 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나비? 아 나비 아까 여기서 봤었지. 이거 나비? 나비는 초록. 그럼 이거 먼저 맞추자. 얘는 주황이고 나비는 초록이야. 오케이? 얘랑 얘는 뭐야? 하트는 핑크색? 하트 핑크!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뭘까? 약간 물방울처럼 생겼는데? 물방울. 어? 아, 얘인가 봐! 물방울에 구멍 뚫린 것 같았잖아. 얘인가 봐. 그럼 얘는 흰색. 흰색. 이건 뭐지,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뭘 뜻하는 거야? 흰색. 너 뭐 없니? 오! 뭐야? 얘 심장이 뛰어. 하긴 사람이니까 그렇게. 아 잠깐만. 심장 이퀄 하트. 심장은 하트다. 그러면은 심장을 뜯어내? 아! 여기 엑스레이가 있었지. 여기다 나. 어머 어. 잠깐만 여기 있어봐. 어머 여기 심장 뛰는 거 봐. 자, 얘, 잠깐만 여기 있어. 자 요거 봐. 오 심장이 뛴다. 심장의 하트는 파랑이다. 오케이 심장의 하트는 파랑. 심장의 하트는 블루 가오겠습니다. 심장스 하트는 블루. 오케이. 자 약간 블루라고 하니까 되게 슬픔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약간 얘 표정도 억울해 보이긴 해. 요거 합시다. 슈룩. 오 나이스.
이거 열쇠를 얻었어요. 민트색 열쇠는 여긴 것 같죠? 오케이. 얘 사용할 수 있려나? 아,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못한대요. 얘가 일단 믹서기잖아요. 그럼 믹서기에 뭔가 갈아야 해. 근데 나 지금 퍼즐 다 푼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아, 설마. 아, 약간 지금 제가 되게 굉장히 불안한 생각이 그냥 스쳐갔거든요. 얘 있잖아요. 얘 노란색이잖아. 남은 것도 노란색 별이잖아요. 그런데 방탈출에서 얘를 줬어. 이게 뭔가 찍는 거잖아요. 얘 틀이잖아, 틀. 그러니까 얘를 간다는 뭐 그런... 아, 얘도 심장이 뜨는 생명이야! 얘를 갈아야 한다고? 미안해. 근데 나도 살아야 해서 어쩔 수 없어. 근데 이거 맞아? 이리 잔네스가 이거를 이런 잔인한 인간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 미안하다. 내가 꼭 탈출할게. 얻었습니다. 보라색 열쇠. 아주 영롱하네요. 오케이, 그럼 보라색 열쇠 들고 한번 가봅시다. 오케이. 보라색 열쇠. 오! 오! 됐다! 어머! 불이 꺼졌어. 일단은 탈출! 아, 뭐 쉽네요. 갑시다. 탈출입니다. 아, 오케이. 탈출이 아니네. 에? 얘 뭐죠? 잠겨있고요. 탈출이 아니야. 뭔가 이상한 방에 도착했어요. 일단 여기 뭐야. 방에 뭐라 써있는데 이게? 로토스코프? 라고 써있는 것 같습니다. 로토스코프. 로토스코프가 뭐야? 로토스코프는 애니메이션 기법이래. 작은 스크린 위로 한 번에 한 프레임씩을 영사하는 거라는데요. 아, 이렇게... 그런데 이게 애니메이션이네. 하나씩 찍어가지고 하는 거야, 요렇게. 하, 뭐지? 일단은 여긴 뭐야? 워크숍이라 써있거든요? 공방 이런 걸 뜻하거든요? 여기가 공방? 약간 되게 불안하게 생겼는데? 일단은... 뭐지, 이건? 일단 여기 나무 막대기가 있어요. 이거 아이스크림 아니야? 아이스크림 막대기가 있어요. 이걸 만들려고 얼마나 수많은 아이스크림 막대를 먹었... 아이스크림 막대를 먹으면 안 되지. 아이스크림 먹었을까?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 불안한 요것은 뭘까요? 아, 이거 뭐야? 이거 광기 아니야? 이 정도, 이 정도면 광기야. 와! 오레스테! 오레스테! 공방? 공방? 왔다! 어머, 이게 뭐야? 뭐? 어? 말이야. 말? 말? 오마이갓, 홀리몰리 가가보리 로브가 보리. 여기서 당장 나가야 돼. 여기서 당장 나가야 돼. 여기서 당장. 그래서 저것도 퍼즐인 것 같거든요. 퍼즐인 것 같아요. 어머,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뭔가 있어. 일단 퍼즐인 것 같거든요. 저 힌트는 나중에 찾아보면 될 것 같고.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얘는 뭘까요? 아니고요. 일단 여기 숫자들이 있어요. 0687 3891 이건 뭐라 되어 있는 거야? 어, 이거 뭐야, 종이. 얘는 뭐야? 이거에 대해, 어, 이거 아까 전에 봤던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한 코드. 9604. 9604? 그냥 그대로 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있었잖아. 어? 못 씁니다? 숫자는? 뭐지, 그러면은? 9604라고 되어 있고요. 이건 뭐야? 야, 뭐야, 이거 장군이 있고요. 야, 뭐야, 왕관이 있습니다. 이거 뭐야? 아니고요. 뭐지? 이건 뭐야? 3574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죠? 여기는 2료 7일이 있고요. 부질없다. 이건 뭐야? 컴퓨터! 어머. 반사되어 보이고. 전원 안 켜지고요. 이거 콘서트 연결하면 되겠다. 아, 근데! 이게 안 돼! 아, 요거 필요하겠다. 이거 연결할 수 있는 거. 이게 요게 아니거든요. 이거에 맞는 걸 찾아야 돼. 이것도 코드 풀어서 찾아야겠네, 그러면? 이거 뭐야? 어? 뭔가 있어. 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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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 뭔가 있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나는, 여기 뭐야, 스위치. 잠깐만. 여기 게임 룸이 있었네. 일단은 게임 룸 나중에 보고, 이거 뭐야. 잠깐만. 여기 원래 숫자가 있었잖아. 근데 불을 끄니까 빨간색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되네. 잠깐만. 이게 뭐냐면요. 일단은 거짓말? 거짓말쟁이? 이거 뭐 화유? 이게 뭐야? 또 거짓말쟁이 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숫자는 다 거짓이었나봐. 잠깐만, 그러면은 나 뭔가 알아낸 것 같아. 잠시만요, 여러분. 자, 여기서 확인하자. 여기 7이 있고 여기 6이 있죠. 여기도 7이 있고 여기 6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 보면은 여기 I죠? 여기도 I죠? 여기가 6자리거든요? 그리고 E, R 이게 7이에요. 여기도 R. 그러니까 이게 숫자별로 나열되어 있는 거네. 알파벳이. 그러면은 뭐야, 얘는 9604야. 그러면은 9가 여기 있어요. 자, 9를 봅시다. 자, 9. 자, 9는 야, K. 그렇지. K. 맞아요. K. 그러면은 9는 K야. 그다음 6이잖아요. 그럼 계속 이어서 보자, 그냥. 6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거든요. 6은 I야. 6은 I고요. 0이잖아. 0은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죠, 0. 1. 그 다음에는 4예요. 4는 여기 안에 있구나. 여기 안에 있어. 4는 요거 해가지고 돌아가. 요쪽. 여기 안에 4는 N. 이게 키느는 가마예요, 여러분. 일단은 키느라는 단어를 여기다 쓰면 되는 것 같아요. K I L N. 오! 데스. 이게 뭘까? 이거다! 어댑터. 요거. 짠! 됐습니다. 이제 컴퓨터를 작동시킬 수 있어. 가봐. 이거 뭐야? www.senses.news? 뭐야, 이거 뉴스 사이트야? 이거 검색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 사이트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라는 건가 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사이트. senses.news 사이트. 없는 사이트예요. 뭘 의미하는 거야, 이게? 뉴스. 뉴스가요, 여러분. 이게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뉴스가 우리가 보는 그 뉴스도 있긴 하지만 그 뉴스 말고 다른 걸 또 뜻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렇네, 이거네! WNSE. 다 있죠? 이게 뭐냐면 나침반이에요. 나침반에서 동서남북 이렇게 가르칠 때 뉴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쓰면 되는 건가 봐, 요거를.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www.senses.n 어딨어? N-E-W-S. 소름 돋았어. 말.
이거 체스말 아니에요? 체스말을 얻었습니다. 어디다가 쓰는 거야, 체스말은?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 여기, 로토스코프의 열쇠. 여기 워크숍에 있는 달리는 말의 퀴즈를 풀어야 하는데 일단 여기 게임 룸이 있거든요. 여기를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는데 여기 일단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아 체스말? 체스말? 체스말에 거기 게임 룸에서 하는 건가? 그럼 그냥 체스라고. 어, 아! 여기 봐봐. 이거 체스 이거 아니야? 이거 같기도 한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닌가? 아닌가 봐. 그냥 나의 엄청난 망상이었나 봐. 게임룸 들어가 봅시다. 여기 열쇠 안 필요하거든요. 게임룸 들어가 봐. 살짝 놀랬어 나. 와, 덜. 이게 뭐야? 아, 체스판이 있네. 저기요? 아, 체스 말을 원한대. 아, 나 근데 체스 두는 방법 모르는데? 아, 그냥 줘도 괜찮은 걸까? 여기요. 근데 이거 어떻게 나? 어라! 아! 아, 너무 놀랬잖아! 왜 이러세요? 저는 체스 났거든요? 저희 뭘 의미하는 거지? 아! 아 이거는 이게 장군이 아니야. 이게 체스 말이야. 저 말을 뜻하는 거였고 이게 왕이네. 킹이네. 저게 퀸이냐 킹이냐. 킹인 것 같아. 킹. 킹을 뜻하는 거였네 저게. 그러면 이거는 저기까지 가기까지에 얼마나 걸리느냐를 뜻하는 거네 이게. 일단 체스 두는 방법을 알아야 돼. 체스 보드. 밝은색 칸에 오도록 둔다. 폰, 비숍, 비숍은 말고 퀸 말고 킹 말고 나이트, 나이트 여기 있다. 나이트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신 또는 상대의 기물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나이트는 흑의 폰을 뛰어넘어 상대의 폰을 잡을 수 있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다. 요렇게 갈 수 있네. 그냥 위로는 못 가잖아요 얘가. 그러면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면 되나? 아! 기억? 기억? 역기억? 일자. 기억. 기억? 역기억. 야, 니은이네. 그래. 역기억이라고 했냐, 왜? 그냥 니은이라고 하면 될걸. 그래. 아, 아니네. 이거, 니은이 아니야. 역기억 맞잖아, 이거. 어, 오케이. 역기억. 기억, 기억. 기억, 역기억. 요거. 오케이 이거 맞지. 오 정답. 주황색 키를 얻었습니다. 좋았어. 아 이제 이 로토스코프 방을 열 수 있어요. 로토스코프 도대체 뭘 뜻하는 걸까. 해보도록 할게요. 들어갑니다. 아! 잠깐만요. 나 방금 너무 소름 돋았어. 일단은 여기에 지금 요거 나오고 있거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인데 얘만 지금 검정색이고 거기서 봤던 화면이 검정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만 하면 돼. 나가. 아 시끄러워 죽겠어. 워크숍. 작업실로 들어갑시다. 아 얘들아 좀 좋아. 너무 불쌍하다. 어떡해. 일단 열어보자. 얘는 근데 왜 차르기 아닐까? 얘야 거짓말쟁인가? 나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냐면요. 앞다리를 핀다. 피고 얘가 한 요쯤 온 다음에 요거 오고 뭐하니? 얘는 다시 돌아. 오케이 됐다. 열쇠 얻었어요. 빨리 티저 나까지 똑같이 될지 몰라. 나까지 똑같이 될지 모른다고. 나까지 저렇게 될지 몰라. 오케이. 이쪽에 있는 요 화면은 오케이.
어, 문 열렸다, 문 열렸다, 문 열렸다, 도망가! 아려랑?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번씩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려랑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꾹꾹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바이바이! RR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